요즘 샌드위치 하나 사 먹으려면 가격도 부담되고 집에서 만들면 뭔가 2% 부족한 느낌이죠? 오늘 알려드리는 이 소스로 샌드위치를 만들면 집에서도 사 먹는 것처럼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재료도 3개밖에 안 들어가는 만능 소스랍니다. 그 외에도 제가 다이어트하면서 자주 먹었던 샌드위치와 똥손도 쉽게 포장할 수 있는 포장법까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불고기 샌드위치. 불고기는 키친타올로 핏기를 제거해주세요. 약 120g 정도 사용했어요. 핏기를 제거한 불고기는 식초 작은 한 스푼, 참치액 작은 한 스푼 넣고 후추 톡톡 해서 조물조물 해줍니다. 오늘의 킥 만능 소스 알려드릴게요. 홀그레인 머스타드 작은 한 스푼, 알룰루스 작은 한 스푼, 저당 마요네즈 작은 두 스푼 섞어주세요. 어디에나 잘 어울리는 샌드위치 소스고요. 또띠아렌 만들 때 넣어주셔도 좋아요. 또띠아렌 만드는 법은 아래 고정 댓글에 있어요. 달군 팬에 빵을 굽굽 해줍니다. 두 개를 구워줄게요. 저번에 알려드렸던 세모 모양으로 빵을 세워주시면 눅눅해지지 않아요. 그 팬에 바로 불고기를 구워줍니다. 레직내 끈적이는 면이 아래로 향하게 해주세요. 토스트한 빵에 아까 만들어둔 만능 소스를 넉넉히 발라줍니다. 치즈 한 장 올려주시고요. 불고기 올려주고 당근 라페에 올려주세요. 채썬 양배추, 상추는 크기에 맞게 접어서 올려줍니다. 소스 바른 빵 덮어서 레직랩으로 포장해줄게요. 높이가 높아도 걱정하지 마세요. 살짝 눌러서 포장해주시면 됩니다. 접착력이 있어서 어렵지 않아요. 끈적이는 면이 위로 가게 해주고 한 번 더 단단하게 포장해줍니다. 반 잘라주면 너무 먹음직스러운 불고기 샌드위치 완성! 너무 맛있겠지? 자, 먹어보겠습니다. 식초, 참치, 후추로만 간을 했는데 소고기 패티처럼 맛있어요. 소고기 양념을 하실 때 식초를 넣어주시면 더 부드럽게 먹을 수 있어요. 만능 소스와 야채들이 정말 장난 없어요. 너무 잘 어울려요. 밥만 먹어도 배부른데 이날은 공복이 너무 길었어가지고 두 개 다 먹어줬습니다. 두 번째는 길거리 토스트입니다. 어렸을 때 진짜 많이 사 먹었던 샌드위치인데 먹을 때마다 추억이 새록새록 떠오르는 샌드위치예요. 양배추와 당근은 과일로 작게 작게 썰어줍니다. 대파도 넣어주고 계란 하나, 둘, 열심히 풀어주세요.
식당은 늘 먹던 산림 로맘매 통밀 식빵을 먹을 거고요. 두 장을 구워줄게요. 올리브유를 전체적으로 두르고 계란을 투하. 한쪽에는 장봉을 구워줄게요. 장봉 대신 닭가슴살 햄을 사용해도 좋아요. 계란은 반으로 접어주고 잠봉 두 개를 더 구워줄게요. 구운 잠봉과 식빵은 이렇게 둡니다. 매직레 끈적이는 면이 아래로 향하게 해주고요. 구운 식빵 올려주세요. 저당 딸기잼 발라줄 건데요. 집에 저당 딸기잼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반 딸기잼을 발라줬습니다. 잠봉 4장 차례대로 올려주고 계란 올려주세요. 사이즈가 딱이죠? 치즈 1장 올려주고 채썬 양배추 한 주먹 올려주세요. 두 주먹 정도? 저당 케찹, 저당 머스타드 뿌려주세요. 다시 구운 식빵 올려서 포장해 줄게요. 살짝 눌러서 포장하시면 깔끔하게 포장할 수 있어요. 다시 끈적이는 면이 위로 향하게 해서 포장해줍니다. 반 잘라주면 이 비주얼 익숙하시죠? 먹을 때마다 옛날 생각나서 너무 행복한 샌드위치예요. 솔직히 맛이야 말해 뭐예요? 당연히 맛있죠. 이 조합은 실패할 수 없는 조합입니다. 햄도 계란에 함께 넣어서 계란말이 해주셔도 됩니다. 세 번째 매콤 참치 그릭 샌드위치입니다. 이 조합 생각 외로 잘 어울려요. 오이부터 잘라줄게요. 반을 잘라서 포크에 꽂아줍니다. 감자 칼로 썰어줄게요. 손 조심하세요. 소금 한 티스푼, 식초 한 티스푼, 조물조물 10분간 절여줄게요. 그동안 빵을 구워주세요. 손으로 하지 마시고
집게를 활용해 주세요. 참치 한 캔 준비해 주세요. 참치를 체에 두고 따뜻한 물로 기름을 제거해 줍니다. 그냥 수저로 제거하셔도 돼요. 크래미 두 개도 찢어 주세요. 그릭 요거트 크게 한 스푼, 스리라차 한 스푼, 후추 톡톡 해서 섞어주세요. 처음에는 잘 안 섞이듯 싶지만 결국엔 섞인답니다. 중간에 한번 맛을 보고 스리라차를 추가해줬어요. 절여진 오이는 물기를 빼주세요. 매직랩 위에 구운 식빵 올려주세요. 절인 오이 올려주고 참치 그릭 듬뿍 다 올려주세요. 상추는 크기에 맞춰 접어서 올려주고 식빵을 덮어줍니다. 매직랩으로 단디히 포장해주고 이번에는 마른 모호꿀로 포장해줬는데 편하신 방법으로 포장해주시면 됩니다. 한 번 더 포장해줄게요. 끈적이는 면이 위로 가게 해서 포장을 해줍니다. 반 잘라주면 매콤 그릭 참치 샌드위치 완성! 오이의 아삭하고 시원한 맛이 참치 그릭과 너무 잘 어울리고요. 자칫하면 느끼할 수 있는 맛을 스리라차가 잡아줘요. 그릭 요거트가 들어가서 포만감도 오래 갑니다. 그릭 요거트 저렴하게 만드는 법은 상단에 띄워드릴게요. 저처럼 좋아하시면 꼭 봐보세요. 마지막으로 초코 바나나 산드입니다. 이번에는 토스트하지 않고 촉촉하게 먹을 거예요. 식빵에 물에 적신 키친타올 감싸주고 전자레인지 30초 돌려주세요. 그리고 위아래 바꿔서 30초 또 돌려주세요. 갓 나온 빵처럼 촉촉하고 부드러워져요. 이번에도 세모 모양으로 어렵게 세어봤습니다. 그릭 요거트 크게 두 스푼 정도 준비해주세요. 여기에 초코맛 단백질 파우더 한 스쿱, 없으면 무가당 초코 파우더와 알룰루스를 넣어주세요. 꾸덕한 그릭 요거트라 아몬드 밀크를 넣어가면서 농도 조절을 해줬어요. 여기서부터 전환근의 힘이 필요합니다. 열심히 섞어줄게요. 촉촉한 그릭 요거트라면 좀 더 수월하게 하실 수 있어요. 너무 먹음직스러운 초코 크림이 완성됐어요. 이건 매직랩을 안 깔아도 괜찮지만 먹을 때 다 흘릴 것 같아서 한 번만 포장해줄게요. 식빵을 올려주고 무첨과 땅콩버터 한 스푼을 발라줄게요. 초코 그릭 올려주고 좋아하는 과일 올려주세요. 바나나와 샤인머스캣 올려줬어요. 그 위에 초코 그릭 올려주고
빵으로 덮어줍니다. 매직랩으로 간단하게 포장해주세요. 반 잘라주면 너무 먹음직스러운 초코 바나나 산도 완성! 초코랑 바나나는 뗄 수 없는 조합이잖아요? 여기에 고소한 땅콩버터까지 들어가서 정말 너무너무너무 맛있어요. 지금도 편집하면서 보는데 또 생각나요. 제가 운동을 제대로 하지 못한 지 반년에서 1년이 다 돼가거든요? 근데 오히려 지금 최저 몸무게와 체형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식단의 자유를 주고 운동에 대한 강박에서 벗어났기 때문이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맛있게 드시면서 강박이나 폭식 없이 함께 감량해봐요. 제가 계속 도와드릴게요. 다음 영상도 정성껏 준비할게요. 안녕!